충격. 충격. 깜짝 놀랐어. 왜 왠지 스윗하게 부른다 했어. 그래서 놀라가지고 왜? 지금 10시야 벌써. 오늘의 아침입니다. 일단 어제 저녁에 먹은 제 생일 케이크랑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냥 먹어보고 구입한 나인 오트밀이고 그리고 이거는 아파트에서 매일매일 제공하는 우유예요. 빨리 메이크업을 할게. 빨리 해야 돼. 지금 몇 시야? 지금 한 8분? 에? 엄청 빨리 해야 되잖아. 그리고 20분? 30분만 해야 됩니다. 하면 되지. 우린 이제 출발합니다. 그래서 촬영하러 가요. 지금 택시 불러서 이제 곧 택시 와. 네. 그래가지고 그거 재료가 있대. 여기 달고나 커피 그걸 만들어 보려고요. 네. 어디요? 여기 이거 만들어 봐도 돼요? 네, 이거 다 가져가시면 돼요. 아, 진짜? 아, 이거 봐. 어떻게 만든지 알아, 근데? 이거 다 몰라. 일단 눈 가져가 봐. 거기 방피요? 한번 만들어봐요. 우유랑. 나 이거 진짜 만들어보고 싶었어. 나 그러니까 뭐 방법은 모르는데 그냥 뭐 유명하니까 요즘에. 맞아. 그리고 이거 틱톡에 많이 나와가지고 틱톡도 같이 찍을래? 그럴까? 어. 어차피 하는 거? 내 핸드폰으로 찍을게. 잠깐만. 재료들. 이 사람들은 기계로 했는데? 기계로 하는데? 근데 진짜 맛이 궁금해. 맛있을 것 같아. 40번이다. 400번. 아, 400번. 800번.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엄청 검정색이잖아. 사진 보면 진짜 달고나 색깔이 나오더라고. 맞아. 저 생일인데? 돌아가면서. 이렇게 받쳐놓고. 물을 많이 넣은 거 아니지? 우와, 힘들어. 근데 이제 돌아가면서. 근데 뭔가 조금 변한 거 같은데? 아 근데 뭔가 성공시키는 느낌. 어? 나 벌써 팔 아파. 뭐야 잠깐만. 아프다고? 아니 아니 왼쪽 팔. 뭐지? 성수동에 이거 되게 유명한 데 있다고 했어. 아 진짜? 응. 거기 사 먹을 걸 그냥. 응. 아이고 힘들어. 이 정도만 해서 먹자면 그럴까? 아니 아니. 아니 아, 근데 이 정도면 아닐까? 어, 이 정도면 내가 딱 원하던. 짜잔. 어, 이 색깔이 변했어. 뒤잠의 성격이야 이게 바로.
대충 왜 이렇게 초췌해진 것 같아? 대충 그러면은 맛은 똑같을 거예요. 여기다가 해놓으면 되죠. 내가? 응. 맛이 어떤가요? 맛있어? 맛있어. 진짜? 응. 커피 안 많아? 오,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 어. 뭐야, 나 먹을래. 먹어볼게. 오, 맛있어. 그치? 생각 외로 진짜 부드럽지? 뭐야? 짠. 짠. 이래서 인기가 많았나봐. 달고나 커피 만들기 성공. 지금 저희는 이제 카페 가려고요. 이제 우리 회의도 해야 되고 할 게 있어가지고 카페 갈 건데 달고나 커피 유명한 데 있다 했잖아. 거기를 가보자. 맞아, 어차피 카페 갈 거니까 거기 가서 먹어보고. 가자. 여기 뭐야? 이 그것도 없어. 이름이 없어? 여기 치읓에이? 신기하다. 여기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나 이거 먹고 싶어. 여기 위에 달고나가 있나 봐. 달고나 소원. 맛있겠다. 여기 뭐가 유명해요? 저희 달고나 올라간 거를 주로 드시는데요. 그냥 우유 위에 달고나 올라간 것도 많이 드시고 밀크티 중에서는 아쌈을 제일 많이 드세요. 나는 이게 뭘까? 홍차, 우롱차, 자스민차예요. 아쌈 밀크티랑 달고나 밀크티 주시고. 네. 이거 달고나. 네, 달고나 스콘 하나 주세요. 일본 팬분들 만나고 여기서 만나고.